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기수에서 서수로 넘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손가락이라는 도구가 있죠. 사람이 수를 세고 더 나아가 수의 범위를 무한히 넓혀 나가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손가락이죠. 수 백년 전만 해도 손가락을 이용해 셈을 하는 것이 서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이었으며 단순한 계산을 하는데 손가락을 사용하는 기술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소양 중 하나였죠.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는 고대의 손가락 셈법을 보도록 하죠. 5보다 큰 수들의 곱셈을 손가락으로 알 수 있죠. 9 곱하기 8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왼손을 9, 오른손을 8이라 합시다. 먼저 5보다 큰 수만큼 왼손 손가락을 구부립니다. 9니까 4개가 되겠죠. 마찬가지로 오른손도 구부려줍니다. 3개를 구부리면 되겠네요. 그 다음 구부린 손가락 수들을 더해줍니다. 여기선 4와 3이었으니 7이 되겠죠. 그리고 펼친 손가락 길이는 곱해줍니다. 5보다 작은 수들의 곱셈이니 간편하겠죠. 여기선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. 더해서 나온 수는 10의 자리, 즉 70. 곱해서 나온 수는 1의 자리 2가 됩니다. 설명은 길었지만 막상 해보시면 간단히 아실 수 있어요. 자, 우리가 기억할 건 구부린 것끼린 더하고 펼친 것끼린 곱한다. 5 이상의 수들의 곱셈에서 적용이 됩니다. 신기하죠? 그럼 8 곱하기 7을 한번 해볼까요?